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 쿨톤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부제목은 그냥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뭔가 이렇게 날씨도 조금씩 이렇게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제 계절이 약간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겨울 오면은 겨울 쿨톤의 계절 맞잖아요. 약간 요즘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임도 갖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뭔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화사하고 화려하면서 차가운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메이크업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었죠? 지금 일어난 지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눈이 조금 많이 부었네요. 아, 그리고 저 눈썹 문신도 해가지고 지금 이틀차라 조금 이렇게 붉거든요. 오늘은 제가 진짜 나갈 준비를 지금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그러면 네. 아, 너무 부었다. 찍어도 되는 거 맞아? 아 진짜 거울에서 이 정도까지 안 부었는데 왜 이렇게 부었니? 이거 진짜 너무하다. 진짜로. 아, 너무하다. 우선 요거 스킨푸드 패드로 얼굴 한번 닦아줄게요. 아 먹는데 눈이 안 웃어 부어가지고. 아 어떡해.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부을 땐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눈에 들어왔어! 저 진짜 아침마다 진짜 사람이 저녁과 아침이 너무 다를 정도로 이렇게 붓거든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너무 많이 부어. 내가 뭐 전날 이렇게 막 짠 거를 먹고 자는 것도 아니고 막 밤늦게 먹고 자는 것도 아닌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 누구니 할 정도로 부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밤에만 영상을 찍는지 아시겠죠? 아침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못 썼겠어 그냥. 오늘은 버진팜스 이거 아토 푸딩수딩 제품 사용해줄게요. 얘가 진짜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약간 되게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차가운 푸딩 제형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속도로 이렇게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데는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아 지금 부었으니까 최대한 지금 시원하고 차갑고 얼음장같이 그냥 얼어있는 그런 걸 제가 얼굴에 좀 펴바르고 싶어가지고 얘를 가져왔습니다. 해주고 선크림은 요거 에이지 투애니스 제품 사용해줄게요. 아 얘는 백탁 현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펴바르기 너무 좋은 제품. 아 이게 눈썹을 피해서 지금 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제가 눈썹 문신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죠? 아 그러고 여러분 저 눈썹 문신 하려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한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없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지금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5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이렇게 눈썹 문신을 했는데 엄청 자연스럽겠거든요, 일부러. 그냥 쌩얼인 상태일 때도 눈썹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기본 결을 조금만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라서 지금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진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탈각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연하게 그냥 남을 거라서 그냥 저는 메이크업 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그냥 그렇게 타투를 했습니다. 요거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어머 이거 다 썼나봐.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살 때가 되었네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은근히 오래 쓰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금방 쓴다니까요 진짜. 사실 원래는 이번 영상으로 너스템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너스템 그 립은 찍었잖아요. 원래는 너스템 2탄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너스템 찍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머리를 염색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빨리 이 흑발에 맞는 겨울 쿨톤 메이크업을 빨리빨리 찍고 싶었기 때문에 못 참겠어가지고 이거 먼저 가져왔어요. 저 되게 여유롭게 지금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죠?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너무 호들갑을 너무 오래 떨었나 봐. 빨리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눈썹은 이미 있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겠죠? 넘겨서 쉐이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쉐이딩 사용해줄게요. 나 이거 진짜 많이 썼다. 와. 저 이번 직전에 올렸던 바비브라운 바비언니 메이크업 영상 있잖아요. 그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올린 지 촬영 날짜 기준으로 6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회가 넘은 거예요, 조회수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물론 당연히 저도 그 영상을 찍을 때 너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찍었지만 그 진심을 뭔가 알아주셔서 이렇게 영상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눈썹 잘 피해서 노즈 쉐딩도 해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눈썹 이렇게 팍팍팍 지나가줘야 되는데. 에어. 애교살. 그 다음에 볼터치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볼터치는 누드비치 컬러를 먼저 사용하고 피오니 컬러를 가운데 살짝 얹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2021년이 진짜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슬슬 캐롤 들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쵸? 저는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캐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도 막 이렇게 울려 퍼져서 누가 봐도 지금 크리스마스다 하는 요 분위기가 전 너무 좋거든요. 전 요 때가 제일 좋아요. 요렇게만 사용을 하면은 지금 약간 너무 웜한 느낌이 들지만 요거 피오니 컬러를 같이 사용해주면은 조금 더 쿨한 느낌을 같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저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 먼저 해주겠습니다. 얘도 다 써가네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화장품 다 써서 바닥 드러날 때쯤 되면은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화장을 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분장을 하고 다니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오케이 오케이 잘 피해. 뽀송하게 구워주었고요. 요거 바비브라운 누드온누드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바비 영상에서는 등장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팔레트거든요. 여기서 요거 텐 컬러 조금 쿨한 느낌이 든 햇빛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살짝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먼저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약간 펄땡이 반짝반짝 파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요거 클리오 프리즘이에요. 진짜 프리즘이 생겨. 요거 레드버드 컬러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메인 컬러예요. 얘는 그냥 손에 이렇게 묻혀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한번 쓱 올리기만 해도 얘만 그냥 단독으로 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불룩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베이스로 약간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베이스를 올려주면 됩니다. 우와 나 벌써 눈에 내 눈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 열린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아? 나 약간 지금 인간 트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애교살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진짜 클리오 거 발색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쌓아줘야겠죠? 여기 페리페라 팔레트에서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한번 음영을 깔아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금 더 연한 쉬머한 컬러로 미디움 음영을 한번 더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나 이런 펄 파티 너무 좋아, 오랜만에.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사선으로 좁은 브러쉬로 요거 제일 진한 컬러를 묻혀서 이렇게 꼬리 쪽에 한 번 더 음영 줄게요. 이렇게 음영감을 살짝 넣어주었고요.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하이라이터 지금 잠깐만 해줄게요. 이유가 있어요. 투페이스드 하이라이터로 음영감 줄게요. 아, 음영감이 아니지. 입체감! 입체감 줄게요. 1광. 2광, 3광. 제가 왜 갑자기 아이 메이크업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하게 됐냐면요. 제가 여기 앞머리 쪽에다가 하이라이터 작업을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꽂힌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가 조금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펄 섀도우 같은 거를 여기 눈 앞머리에다가 올려서 앞머리를 좀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제가 좀 빠져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같은 섀도우 팔레트에 요거 하얀 색깔 펄을 여기 눈 앞머리 사용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를 여기다가 너무 넓은 면적에 하면 안 예뻐요.
딱 진짜 여기 눈 앞꼬리 부분 여기다가만 이렇게 탁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멀리서 보면 눈 앞머리가 탁 강조된 느낌이 있어서 미간이 조금 넓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딱 조금 더 보완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게요. 오늘은 조금 길고 높게 이렇게 꼬리를 그려주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진한 컬러를 다시 한번 여기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경계에 스머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게 그냥 딱 봤을 때는 레드 브라운 컬러 같은데 실제로 바르면은 약간 퍼플 느낌이 조금 있어서 되게 오묘하니 버건디 느낌도 나고 되게 예쁜 그런 음영 컬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 다 스머징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사선 아이브로우 브러쉬에다가 동일한 컬러를 묻혀서 오늘은 여기 삼각존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묻혀서 여기 시작점부터 너무 뒤에가 막힌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일자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뒤에가 조금 시원하게 트여 보일 수 있도록 오늘은 삼각존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아, 너 말 왜 이렇게 못하니? 진짜 이러는지 진지 좀 되지 않았니?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아까 눈 앞머리에 사용했던 동일한 컬러를 오늘 애교살에도 같이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 컬러도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게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완전 하얀 색깔 실버 펄만 있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라이트한 핑크 느낌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빨리 마스카라를 해서 이 부어보이는 눈두덩이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보고 싶어요. 뷰러를 이렇게 바짝 올리려면은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깊숙한 곳부터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살이 이렇게 딱 들쳐지거든요. 뿌리를 짭!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손목을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잘근잘근잘근잘근 씹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면서 여기 손목을 약간 이렇게 올린다라는 생각을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짝 컬링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이렇게 짭짭짭짭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힘을 확 줘버리면은 진짜 속눈썹 다 뽑혀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잘근잘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얘를 내가 올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컬링을 해주셔야 예쁜 속눈썹이 됩니다. 이렇게 뷰러까지 해주었고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때도 거울을 이렇게 아래에다가 두고 최대한 밑에를 보면서 이렇게 한 상태로 뿌리 깊숙이부터 약간 세밀하게 터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쌍이다 보니까 눈두덩이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속눈썹도 이렇게 바짝 올려놨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이 눈두덩이랑 속눈썹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잘 묻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약간 삘이 언더도 살짝 해주고 싶기 때문에 언더할 때는 반대로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인중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언더 마스카라를 되게 한 듯 안 한 듯 깔끔하게 연출하는 걸 훨씬 좋아해서 그냥 안 한 것보단 또렷하다라는 느낌만 들 정도로 언더 마스카라를 한 요 정도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언더 마스카라까지 하고 나면은 이렇게 눈의 세로 길이가 확장이 돼서 훨씬 더 이렇게 동그라고 그 다음에 전 아이라인을 이렇게까지 빼놨으니까 길쭉하고 동그랗게 이렇게 눈이 그냥 사방으로 확장된 느낌으로 이렇게 큰 눈을 연출할 수 있죠. 오늘 너무 부어가지고 사방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제가 쿨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강추드렸던 요거 맥 제품 요 제품으로 오늘 립을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묻어있으면은 립에 그 본연의 색깔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흰기가 섞이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워주고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입술의 모든 것만 이렇게 잘 걷어내주고요. 이렇게 잘 걷어내주고 이 상태에서
아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이 밝아서 약간 너무 라이트하게 보여가지고 이런 느낌에 아 이거보다 더 어두운데? 이런 컬러 여기 그각과 한각화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약간 오버립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잠깐만 메이크업 끝!